엄마 주무셨어요? 아니, 텔레비 이쪽에 그 보고 있었어. 아, 오늘 낮에 아까 전화 왔었는데 내가 잘못 들어갔고 차 안에서 운전하느라고. 아까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던데? 할매들이 우리 집에 몇명 놀러 왔어. 예. 전에는 뭐 윤석열이 뭐 한다 그래서 뭐 아이 말도 안 했는데 예. 이번에는 텔레비 그 토론하고부터는 좀 모르는 게 많더라 하면서 이재명을 찍어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나도 몇명 밥갈기를 했어. 밥갈기가 뭔지 아세요? 아니 사람을 이래 이쪽 편에 하는 거를. 아, 그래요? 그, 원래 그, 막내가 막 80살, 77살 그러잖아요. 다 늙은 사람들. 원래는 맨날 오세훈 찍고 문재인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정말로 70대, 80대가 많이 거기가 윤석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 그러긴 해. 저 선거 한 일주일 앞 세워놔놓고, 전에는 뭐, 나는 아예 말도 안 했어. 그랬는데, 요즘은 저거들이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찍어야 된다. 이러하더라고. 저 말도 안 오, 했어. 그랬더만, 예. 그래.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러긴 해. 윤석열이 찍는다 소리가 없더라고. 오,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그뭐 민주당 찍는다 그러면 굉장히 반감이 많았는데, 정치를 바꿔야 된다 하고 이래서 아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예. 저거들이 먼저 말을 하더라고. 이재명 찍어야 된다고, 이번에? 이번에는 아이 이야. 토론 대회를 하는데 말을 예. 실수를 하더라고. 아닌 것하고. 우리 엄마가 볼 때는 윤석열 뭐가 가장 부족해 보여? 저기 토론할 때. 토론할 때 아니 뭐 요즘 그 전쟁 저게 나는 그게 우락하는지 그게 전쟁 우크라이나. 나는데 뭐그 발언을 뭐좀 잘못하는 것 같다고 뭐도 그리고 그러더라고. 막 선제 타격 이런 얘기 하잖아. 엄마는 그런 6.25 의미에서 이야기를 전쟁을 할머니들이 겪었잖아. 뭐 나이가 모으니까 뭐뭐잘 알아 뭐. 그거, 엄마는 전쟁을 겪었잖아요. 나는 13살에 전쟁이 났는데. 그리고 막 일본군을 막 다시 뭐, 한일 군사동맹을 맺어갖고 일본군을 막 들어오게 한다. 그거 치가 떨린 일 아니에요? 아, 그래, 뭐. 일제시대 때몇 살이었어요? 내가 일제시대 국민학교 1학년 때 해방됐어. 국민학교 1학년 때? 근데 윤석열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아, 윤석열이는 그게 사자 토론할 때 네. 말을 토론을 잘 못한다고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오, 어른들도 다저 바보 같다고? 그러면서 예. 아이 이번에는 선거 이재명 찍어야지 안 된다고 그래 말하더라고. 그때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랑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네요. 좀 크게 해요. 아, 서울시장 때랑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지. 몇명 바꿔놨어요, 그래서 오늘? 한 일곱 여덟 명 일곱, 여덟 명 바꿔놨어요? 더될것 같아. 더될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거 끝나고 내가 할머니들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요? 여하튼 뭐 알았어요. 염려 말으라고. 나는 일주일 전에도 아이 말을 안 했어. 말을 안 했는데 저거가 먼저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 어제서부터 그러더라고. 알았어요. 주무세요. 야, 예. 여러분들 봤어요? 85세 할머니가 7명, 8명을 바꿔라. 우리 엄마는 바꾼다는 말을 어떻게 알아? 어? 진짜로 서울시장 선거 때만 해도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대요. 그때는 뭐 민주당 얘기만 하면, 욕을 하고 막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 85세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신데, 이번에는 윤석열 토론을 너무 못한다고 할머니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번에는 그 저희 어머니가 모여서 고스톱 치는 데서 다 이제 뭐는 이재명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거 이만큼 여러분들 70대, 80대는 거의 대부분 윤석열 편이잖아요. 분위기가, 할머니들 분위기가 이제는 윤석열 찍는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 이렇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할머니들은 누가 찍는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서 막 찍거든요, 같이. 근데 전체적으로 할머니들 분위기가 윤석열은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다 잘 되고 있다. 저희 어머니 너무 웃기죠. 바카라떼요. 예, 어쨌든 다들 여기저기서 여러분들도 말씀은 안 하지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예,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박갈기, 저희 누나들, 저희 식구는 다 골수 민주당이라서 저희 어머니는 잘 몰라요. 정치를 잘 모르는데 저희 누나가 가르쳐준 것 같아요, 박갈기라는 용어를. 네,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저희 어머니랑 처음 10년 만에 저희 어머니랑 방송 중에 통화한 거는 처음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솔직히 그 유튜브 이런 거 볼 줄을 모르세요. 그래서 제 방송을 제가 뭐 하는지도 잘 몰라요. 네.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한 거예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정청래 의원님이시죠? 아, 네. 제가 정청래입니다. 네, 의원님. 조금 네. 크게 말씀 좀 해주시고요. 크게? 예, 조금만 크게. 네, 의원님, 오늘. 네. 아까 제가 정청래 TV를 보니까. 네. 지방에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울산. 울산. 울산, 경주. 경주. 포항. 포항. 그리고 다시 울산. 다시 울산? 네. 험지에서 오늘 선거 운동하셨네요. 오늘 다섯 군데 뛰었네요. 거기 분위기 어때요? 여기 좀 민주당이 약세인 지역이잖아요. 제가 받은 느낌은 네. 울산 북구 호계시장이라는 데를 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유세도 하고 춤도 췄지만 네. 시장 한 바퀴 돌았어요. 예, 어때요? 진짜 그게 민심이잖아요. 분위기가 괜찮아요, 진짜로. 진짜 괜찮죠. 네네, 괜찮고. 네. 거기 이제 울산에서 우리 이상헌 의원이라고 네네. 그 지역구라서 예. 제가 이제 거기 구의원 이런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네네, 분위기. 그래서 몇 퍼센트 목표를 하냐. 그랬더니 40% 넘는 게 목표래요. 거기 울산 이쪽에서 민주당이 40%? 네네. 와. 좀 무리가 아니냐 그랬더니 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예. 울산 우리 또 유일한 국회의원이거든요, 이상헌 의원이. 네네네네.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네네. 아니 좀 무리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들은 그게 목표라고.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가 좀 좋았고. 네. 그거보다 좀 더 험지인 경주는 어땠어요? 경주는요. 네. 잠깐 이제 물 한 잔 좀 마시고요. 예. 목 좀 괜찮아지셨어요? 경주는 이제 두 군데를 갔거든요. 네. 이제 보통 황리단 길이라고. 네. 거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왔다 갔던데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전국의 관광객들이 다 오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관광객들이 반응이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세차에 서서 시끄럽게 떠들어서 좀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제 가게 이름을 막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가게 사장님이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우리 정청래 의원님 선거 그 방송 방식이잖아.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지나가던 분들이 다 멈춰서서 네. 유세 듣고 와서 또 뭐 사진도 찍자 그러고. 네. 그게 하여튼 저는 굉장히 좀 좋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 포항을 갔어요. 네, 포항은 어땠나요? 포항, 제가 유세 역사상. 네. 처음으로 바닷가를 상대로 스피커를 대고 처음으로 해봤어요. 바닷가, 벽치기는 많이 해봤는데. 네. 바닷가를 상대로. 영일대라고. 예, 예. 거기 해수욕장 굉장히 유명한 데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네. 우리 지지자들도 좀 많이 나왔지만. 네. 거기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멈춰서 듣고 막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뭐 분위기가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좀 놀라운 얘기 해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어제는 이제 동대구를 갔어요. 동대구? 거기도 험지네. 동대구역 롯데백화점? 예, 예. 앞에 했는데, 대구에서도. 네. 출근하다가 창문 열고 막 엄지척하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오.
전 대구에서는 처음 본 일입니다. 여태까지 대구에서 이렇게 정청래한테 엄지척해 주는 거 처음 봤다. 그러니까, 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경기 광주, 네. 그리고 성남도 갔었어요. 네. 성남에 가서 이제 막 유세도 하고, 성남지청? 네. 그 앞에서 했어요. 남한산성 앞. 예. 했는데, 뭐, 갑자기 86세 할머니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짤로 올려놨는데, 네. 로고송에 맞춰 계속 춤을 추시는 거야. 이야, 예. 그래서 같이 춤을 췄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86세래요. 예.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을 때 자기는 원래 이재명 팬이래요. 그래서 언제부터 팬이 됐냐고 했더니, 진짜 성남시장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네. 일 많이 한 시장이라고.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성남시 가니까 이제 손때가 묻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성남시장이. 그리고 이제 그저께는 네. 제가 이제 강원도를 갔어요, 강원도. 완전 목소리가 지금 되게 상태가 안 좋네요. 갑자기 좋았는데 예. 전화하니까 이러네요. 지금 거의 2만 명 가까이 보니까 떨려서 그러시나? 속초. 자, 제가 이번에 또 하나 배운 게, 느낀 게, 네. 속초 사람 없을 것 같죠? 이야, 많아요? 속초 관광수산시장 앞에서 했는데, 네. 인산이네예요. 와. 명동이야, 명동. 정청래 왔다고 인산이네요? 아, 아니면, 그건 아니고, 이제 예. 닭강정 먹으러 오신대. 아, 닭강정 먹으러 왔고 인산인데 거기다다가 또 이제 유세하셨어요? 일요일 날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관광수산시장, 수산시장이 네. 속초에서 제일 큰 시장이에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예. 거기를 또한 바퀴 돌았어요, 제가. 예. 근데 이제 관광객들은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속초잖아요. 예, 장사하는 사람들 좀 분위기를 봐야죠. 저를 외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 그리고 다 눈인사하고, 예. 엄지척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예. 그래서 그 상인들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속초, 아니 내가 다니다 보니까 네. 너무 이거 원스라이드한 게임 아니야? 이럴 정도로, 그럴 생각할 정도로 분위기가 정도로. 좋아요. 네네, 속초도 험지 그랬고. 많이 다니셨네요, 의원님. 강릉도 갔거든요, 강릉. 예, 강릉은 어때요? 거기도 좀, 강릉도 좋아요. 강릉도. 네, 강릉도 그 시장 앞에 됐거든요. 예. 시장 앞에 세우고 거기도 한 바퀴 돌았어요. 예.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정선을 또 갔어요. 정선. 근데 정선 아리랑, 아리랑 시장. 거기는 이제 시장은 못 들었는데 재밌는 게 네. 좀 시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국회의원 온다 그러니까 네. 어르신들이 다 모인 거야, 한 100분이. 아.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악수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진 몇장 찍었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또 없어졌어요. 어르신들이 예. 예. 그 이제 제천을 또 갔네요. 제천 네. 예. 제천을 갔는데, 제천에도 그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는데, 네. 전반적으로 하여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네. 그리고 강원도 간날 속초, 양양이지. 낙산사 갔어요. 네. 낙산사를 갔는데, 이제 그 주지스님이 금곡 스님이라고, 그, 예전에 그 낙산사 불탄 적 있잖아요.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긴급 재난 지원을 해줬대요. 오. 그래서 낙산사는 이제 대웅전을 보타전이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 노무현 대통령 영정을 모셔놓고 있더라고요. 와, 그거 낙산사네. 예. 그 명복을 빌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다 네. 보니까 주지스님이, 아, 권양숙 여사가 기념식수한 소나무라고, 예. 거기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네네. 주지스님이. 찍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유세 일정 때문에 바빠서 한 3, 40분만 못 된다 그러니까 꼭 가야 되는 데가 있대요. 네. 홍려남이라고 있어요, 동해바다. 예. 바로 옆에. 예. 그런데 이렇게 소원을 쓰라고 덩달아 주신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 압도적 승리, 정청래, 이렇게 달았거든요. 이명박이요? 아, 이재명, 참, 어, 미안해요. 큰일 날 뻔했네. 이재명 아, 좋은 대통령, 점이었습니다. 압도적 승리. 예. 이재명 대통령 압도적 승리. 예. 네. 근데 그 소원을 거기다 달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데. 네.
의원님, 오늘 거기 그러면 몇박 며칠로 지금 지방 도르신 거예요? 잘 때도 있고 막차로 올라올 때도 있고 비행기 타고 다닐 때도 있고 네. 그런데 우리 오늘 부장관 얘기 주는데 한 40군데 갔대요 제가. 3일 동안? 아니 계속 지금 계속? 마포에서 한 3일 연속 있다 그다음부터 이제 다니면서 하루 지방 하루 뭐 마포 또 연속 이틀 지방 이렇게 다니는데 예. 한 40군데 정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서울 네.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명동 아, 유세?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 소식을 전했잖아요. 네. 저는 오늘 서울 명동을 몰라요. 제가 오늘 서울 명동에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명동을 몰라서 명동 어땠냐고 지금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예요. 명동 근데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어. 진짜로요? 네. 오늘 명동 장난이 아니었고요. 네. 명동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갖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옛날에 서초동 촛불집회 같이요.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외치고 마침 또 3.1절이었잖아요. 감동을 하면서 오늘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 많은 분들이 서울 이겨야 된다. 서울 막 박빙 얘기 나오는데 정청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서울을 좀 지켜달라. 여기저기 서울 좀 약한 지역에 유세를 좀 지원해달라. 이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이제 방송이 또 있어서 네. 우리 같이 하잖아요. 새날도 같이 하고 그렇죠. 사사건건 있고 그래서 이제 마포에 있고 네. 그리고 모레부터 네. 이제 서울도 이제 예를 들면 강서도 가고 동작도 가고 이렇게 지금 일정을 짜고 있어요. 네네네. 짜고 있는데 저쪽에서 또 와달래요. 어디요? 경기도 북부 예. 접경 지역 네네네. 동주천 이런데 네네네네. 거기도 한번 갔다 와야 될것 같고 부산 갔다 올것 같고. 하여튼 정청래는 그냥 무조건 쉬지 말고 막 움직이세요. 저희가 기름값은 다 대드릴게요. 아, 기름값은 네. 합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그 다니면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저희가 우리 정청래 후원금 1등으로 채워드릴게요. 무조건 움직이시고 정청래 의원님 우리 3월 7일 날 서초동 한번 모입니까? 그 제가 지금 그래서 이종원 PD하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전화로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한번 뒤집어 원래 놓을까요? 우리가 이제 서초동 한번 하고 싶어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게 맞냐? 예, 그 한번 우리가 좀 검토해 갖고. 예, 그런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뭐 그럼 홍대에서 한번 하냐? 저는 홍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의원님. 그건 좀 조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네. 이제 우리 주로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나오긴 하지만 네. 제일 반응이 좋은 말, 제일 반응이 좋은 멘트.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퍼뜨려야 될 거예요. 네.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지금 진짜로 이게요, 다 퍼졌어요. 이게 1등이에요, 지금. 그래갖고, 누가 윤석열 찍는다 그러면 이제 샤이 윤석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란게. 뭐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별 사투리 버전으로 네. 이걸 전파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홍대나 신촌에서 계획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의원님과 민주진영 유튜버들 한번 다 모을게요, 제가.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고요. 네, 크게 한번 우리 선거전에 한번 뒤집어버리죠. 두 번째 멘트 발응이 좋은 게,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TV 토론할 때,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 한반도 평화가 깨지면 경제도 깨진다. 네. 요 말에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의원님, 어때요? 우리 네. 민주진영 스피커들도 방에서 방송만 하지 말고, 이제, 거리로 나와서, 이제는 법이 바뀌어갖고, 유세차 올라갈 수 있잖아요. 다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님이랑 저희 민주진영 유튜버들 쫙 해갖고, 시민들 모아갖고, 한번 하죠? 우리가 그거 잘하잖아요. 한번 그거를 계획을 하고, 뭐, 홍대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서울이 좀 저조하다고 그래서, 저도 서울을 내일인가 모레인가도 이제 강남역 한번 갈 좋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아, 서울 좀더 해달라. 예. 그래서 잡힌 지역 일정은 또, 간다 그러면 이미 맵 잡고 이런 걸다 돌려요. 예. 취소하기는 좀 그렇고, 예. 그래서 가고, 막판에 서울 좀 열심히 해야죠. 의원님, 저는요, 나머지 유세를 의원님 일정을 좀 조절하셔서
저희 민주진영 유튜버들이랑 강남역도 갔다가 홍대도 갔다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게 집회 신고를 하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유세차만 대면 우리가 의원님이랑 저희 유튜버들이랑 저희랑 한 바퀴 저도 이제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좀 돌아야 된다라고 제가 다 모을게요. 알았어요. 그래갖고 저 의원님 그 2.5톤 차 갖고 우리가 같이 한 번씩 도는 게 이제 우리가 할일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의원님. 그 진짜 그거 우리가 해서 전부 이제 유튜브들도 밖으로 나오고 해서 저 의원님이 그 유세차만 저희랑 같이 해갖고 일정을 좀 조절을 해서 강남도 갔다 강북도 갔다 젊은이들 많은 거리를 우리가 좀 쓸고 다니자고요. 그리고 야, 역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이렇게 하는 게참 중요하다는 게 제가 선거운동 시작할 때 유튜브 구독자 14만 편이었는데 15만 5천이 됐어요. 와, 그쵸. 하면 되죠. 아니 나 여기서 이제 뭐 내가 구독해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없는데 막 와서 이렇게 하고 요즘 제가 아 쇼츠가 역시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쇼츠를 몇 개씩 올려요. 그래서 아이디어 짬나고 힘들어 죽겠어. 쇼츠. 의원님, 어쨌든 저랑 좀, 농담이 아니라 일정 좀 짜자고요. 그럼 제가 우리 진영 유튜버 분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오라 그래갖고, 전부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자고요, 우리. 그래도 얼굴 알려진 유튜버들, 그래도 인기 있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이랑 우리가 마이크 잡고 한번 떠들면 사람들 와 하고, 일정만 미리 공지해갖고 뿌리면, 이재명 후보님 지방 다닐 때 우리가 서울 맡아주고,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 6, 7, 8, 한 3일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6, 7, 8 서울 집중 유세 해갖고 제가 유튜브들 다 우리 서승만 선배님도 지금 들어와 계시고 노정열 서승만 뭐 곽동수 뭐 김성수 뭐 이은영 장용진 뭐 이명수까지 제가 다 부를게요. 그래서 서울을 뒤집어 놓자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몸 관리 잘하셔야 돼요. 하여튼 제일 호응 좋은 거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에요. 예, 잘안 들려요. 좀 크게 해요. 윤석열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윤석열은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건강관리 잘하세요. 네. 예,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6, 7, 8, 이 3일은요, 저희가 잘 계획을 짜갔고요. 진짜 유세차 타고 서울, 서초동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바퀴 강남역 몇 시부터 몇 시, 서초동 몇 시부터 몇 시에 갔고, 진짜 한 바퀴 돌아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뭐 방송 앉아서 우리끼리 뭐 으쌰으쌰 하는 건 좋지만, 그 시간에 저는 저희 카메라 팀도 저희는 있으니까, 정청래 의원님이랑 그 지역구 의원님들을 나오실 수 있으면, 발로 뜁시다. 대학로, 강남역, 잠실, 진짜 젊은이들이 가는 곳. 그래갖고 제가 좀 재밌게도 우리 뭐 윤석열 성대모사도 해주고 시민들 앞에서 제가 할수 있는 거다 할게요. 모든 걸 쏟아부어서 우리 민주정의 우리 그 유튜버 분들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한 표라도 끌어들일 수 있는 3월 6일, 7일, 8일 저희가 쭉 돌도록 제가 계획을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서울을 꼭 이겨야 돼요. 서울을 사수해야만 이번 선거에서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하여튼 여러분들 잘 짜갖고 여러분들 광진구 거기 건대역 사거리도 정말 좋거든요. 광진구 건대역 사거리였고 저희가 일정표를 쫙 짜갖고 정말 한 바퀴 돌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짜서 여러분들 힘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런 거 없어. 난 무조건 길거리 파이터야. 길거리에서 싸우고,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에. 돌아다녀보면 자신감을 얻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 늘 시사타파TV 언론사 우리 후원해주시는 분들 고맙고, 우리 개국본 후원해주시는 분들 고맙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지면 내 승질에 못 이겨서 못 살아. 난 너무 나를 잘 알아서 나는 이 선거 지면 내 승질에 못 살아. 난 정말 내 승질에 난 승부욕 안 하는 진짜 강해요. 나는 승부욕이 강해서 나는 못 살아. 그래서 난 반드시 이길 거야.
근데요. 네. 아까 뭐 하나를 안 물어봤어요. 네. 내일 토론 전망. 내일이요? 내일 진짜 중요한 토론, 이제 마지막 토론. 네. 사회 분야. 네. 내일 어떤 걸 좀 예상을 하고 어떤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우리 정청. 경제, 정치 했잖아요. 네. 이제 사회, 문화, 교육, 뭐 복지 이런 거 다 하는데. 네네. 내일이 사실은 주제가 자유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자유주제?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다 쏟아 붓는 거예요, 내일. 내일은? 네. 그래서 내일은 아마, 이재명 후보가 좀 약간 좀 점잖게 포용력 있게 할 텐데. 네. 이제 유석열 같은 경우 단일화도 깨졌고. 그리고 뭐 대장동도 오히려 본인이 불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난타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우리가 좀 뭘 파고 들어가야 될까요, 의원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의원님 뒤에 스피커 좀 꺼주세요. 지금 하울링 돼요. 아, 그래요? 네. 이해되지? 주변에 켜놓은 거 좀 꺼주세요. 아, 예, 다시. 예. 그래서 그 아버지 집 팔고, 예, 딸 아들 돈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돈 번 사람이 범인이다.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 범죄 일람표 나온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일은 상황을 또 봐서 먼저 할 필요는 없는데, 네네. 저쪽에서 뭔가 치고 나온다 그러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뭐 도발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궁지에 몰린 게 적병이니까. 네. 근데 만약에 공격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냥 좀 더 세게 이렇게 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해갖고 가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사회 분야라는 게 뭐 다른 게 없어요. 아무 얘기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모든 주제를, 모든 이슈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김동연하고도 잘 됐잖아요. 오늘 그거 단일화가 된 겁니까? 된 거죠. 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김동연 후보가 이제 1%도 안 나오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미지가 좋잖아요. 분위기. 예.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번 토론회 때 굉장히 페이스를 이제 안정적으로 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기세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뭐 심적으로 좀 안정된 상태에서, 네, 네. 토론을 가장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토론 끝나고 또 분석해 주셔야 돼요. 우리 내일 같이 하기로 했잖아, 새날에서. 아, 나 내일 새날 나가는 날인가요? 안 나오는 날인가? 저는 2주에 한번 나가요. 네. 아, 근데 내일 나와, 내일. 알겠습니다. 왜냐면 9시 하지 않고 10시부터 끝나고 토론 분석을 하기로 했어요. 네, 여러분들 내일은 시사타파 좀 듣지 마시고. 알았어요. 내일 새날에 몰아드릴게요. 새날을. 네. 알겠습니다. 10시부터.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내일 네. 정치, 그러니까 안철수, 그러니까 의원님 그게 아니라 안철수의 태도로가 확 바뀔 것 같은데 그것만 좀 지금 단일화가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내일 주목해야 될 게 안철수의 발언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마 그게 기자들이 제일 관심 있게 하는 그 지켜볼 부분일 거예요. 네. 그리고 내일 있잖아. 네. 제 생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몇 번 쏠 것 같아요. 그치.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동맹 관계였잖아요. 네. 근데 내일은 그 좀 그 단일화 결렬 이후에 좀 그 틀어진 심리적 그런 불만 같은 거. 그렇죠. 거기에 좀 주안점 놓고 봐야 되겠네요. 안철수가 뭐라 그러나. 그래서 어쩌면 내일 지난번에 절레절레 했잖아요. 네. 도리도리를 안철수 후보가 할 수도 있어요. 안철수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주안점은 윤석열 포위된 윤석열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내일은 아마 그게 많이 느껴질 거예요. 예, 내일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밤늦게. 네. 네, 여러분들 내일 토론 제가 볼 때는 내일 토론의 주안점은 여태까지 단일화의 어떤 희망을 걸고 안철수와 윤석열을 좀 연대하는 분위기여서 서로 심한 공격도 자제하고 그랬는데 이제
단일화의 책임 공방이 좀 가세지면서 내일 아마 토론에 대해서 왕따 되는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에게는 많은 그 후보들이 저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좀 많이 봐야 될것 같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여유 있는 그 윤석열과 좀 비교되는,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내일 아마 윤석열은 아마 준비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진짜 전 분야, 사회 마지막 총 공세라는데, 윤석열 또 질문도 듣지 않고 딴 생각하다가 또 갑자기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제가 잠깐, 집중을 하세요. 집중을. 질문을 할때 토론 나오신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딱, 따끔하게 한번 혼내기도 해야 되고, 제가 볼 땐. 하여튼, 윤석열 내일 뭐, 빤스에다가 뭐, 부적이라도 하나 붙이고 나오겠죠. 하여튼 내일 토론 여러분들 우리 기대하면서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예, 우리 서성만 선배님. 지금 어디 몇박 며칠로 돌고 계세요? 여기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나와가지고 저기 경북 지역을 다 돌고 있어요. 봉화, 뭐 영천, 영덕, 뭐 안동 못해가지고 구미까지 가서 싹 돌고 있는데 혼자 도세요? 어떤 분들이랑 도세요? 혼자 들죠. 일단은 혼자 도는데 여기 같이 다니는 동생이 두 명이 있고 다니면서 이제 유세차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유세하고 지금 내려와서 이제 선배님 시장 말 가서 돌고. 예 선배님 지금 유세차에 올랐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서승만이에요. 딱 보면은 잘생겨가지고 영화배우 같지만 알고 보면 코미디언인데 여러분은 저보다 더 웃기는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 윤석열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그때 달라요 나는. 그리고 사람들이 어때요? 아이고 막 이렇게 박수 치고 웃어요? 그리고 여기 경북 지역에 험지라 해가지고 왔는데 예. 아니에요. 여기 민심을 보면 네. 이미 다 저기 많이 돌아서 가지고 여기 이제 유세하고 이제 시장 같은 데 가요. 시장이나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여기 어르신들이 너무 반가워해주고 막 좋아해주고 손잡고 막 껴안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여기 했는데 내일 이제 여기 성주거든요. 성주 네네. 참에 나오는 성주인데 여기 치고 예. 내일 올라가면서 충청도 논산하고 이렇게 몇개 치고 올라가요. 왜냐면 서울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경북은 거의 다 돌았어요. 다. 예. 그러니까 저기 하루에 막 다섯 개 여섯 개 하면서 다 돌고 예. 이젠 모레부터는 서울로 합류해가지고 서울도 중요하니까 예. 그렇게 다니는데 옛날에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정청래 의원하고 그때는 서울시 25개국을 다 다니면서 추미애 장관님하고 다 같이 다녔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제가 마이크 잡고 이렇게만 하고 정청래랑 같이 춤도 추고 말하면서 재밌게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또 저기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무대에서 막 같이 신나게 춤추고 또 내가 또 무용을 좀 하잖아. 좀 춤을 좀 추잖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몸도 춤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이크 잡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장점도 얘기하고 그래서 지방 가면 응. 서승만 선배님을 보면 뭐라 그래요? 진보와 보수 이런 거보다 연예인이다 그래요? 일단 나를 좋아하는데 아유 서승만이 아이고 코미디 막 이러다가 이제 여기 왜 왔어? 막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아유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더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대선 때 후보 잘못 뽑으면 나라 망할까봐 걱정이 돼서 멀리 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놈이 저기 망하기에도 아유 그냥 그왜 선제 타격한다고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불안해 전쟁될까봐 왔어요. 우리 어머니들 뭐 아버님들 다 옛날에 막 6.25 거치면서 너무 힘들게 가지고 겨우겨우 경기 발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살만한데 또다시 전쟁 나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어떤 놈이가 이불을 꾸며볼라 말해요. 이런 분들이 더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얘기하면 좋아가지고 어르신들이 막 박수치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놀랬다가 나중에는 뭐 제가 좀 설득하면은 금방 알아들으시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화합과 이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다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하나도 힘든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어디세요? 지금 성주, 성주. 성주 언제 올라오세요, 서울에? 내일 올라가면서 여기 성주에서 11시에 지금 저기 유세하고요. 여기 근처에 이제 시장을 한 2시간 돌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논산에 가가지고 한 4시나 4시 반에 논산에서 유세하고 거기 좀 돌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올라가서 좀잔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그러면 거기서부터 저희랑 사전투표 끝나고 이제 본투표를 3월 6일, 7일, 8일 아까 잠깐 들으셨죠? 제 계획. 다 제가 봤지, 다 봤죠. 예, 우리 정청래 의원님 그 유세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가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 있잖아요. 아유, 무조건 가야지. 나는 젊으니까. 저희 드림팀 하나 만들어갖고. 좋다, 좋다.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과 연예인들이 같이. 예, 해갖고 저희 진짜 마지막 3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 불사르는 건 어떨까 해서. 아유, 좋죠. 어저께 저기 여기 안동에서 후보님 고향인데. 네. 안동에서 제가 이제 나가서 연설을 좀 했어요. 네. 근데 반응 보니까 이미 민심은 바닥민 심은 이제 끝난 거야.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울에서도 그렇게 쭉 예, 한번 불꽃을 아니면 불사르야죠. 진짜로. 알겠습니다. 열심히.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서성만 선배님. 근데 왜 저기 그 정청래는 맨날 이렇게 유튜브 우리 이종원 개청수님하고 통화할 때 네. 자기 뭐 구독자 들어오는 얘기도 하는데 막 구독 많이 했다는 거 지꺼 이렇게 피하라 그러지 자기 양. 그러니까 서승만 TV는 구독자 지금 몇 명이죠? 나는 12만 8천명인데 나는 구독자분들 부담 갈까봐 지금 구독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 알았어요. 지금 구독해 달라고. 예, 서승만 선배님이 지금 서승만 TV 구독해 달라고 하니까 빨리 가갖고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들. 잠깐 저기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봤으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예, 우리 서승만 선배님이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지방에서 벌써 하여튼 올라오시자마자 저희 진짜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예 예, 전화할게요. 내일 가니까 무조건. 예, 저희 일단 모여갖고 계획을 짜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우리 서승만 선배님도 참 마지막 예, 불사르고 있고 저희 강성범 씨가 코로나 걸렸었는데 좀 몸이 회복되면 강성범 씨도 불러갖고 저희 하여튼 제가 모셔올 수 있는 분들은 다 모셔와갖고 하여튼 우리 민주주의랑 총 직결해갖고 진짜 저희가 모이면 웬만큼 그 이재명 후보만큼 인기는 없겠지만 웬만한 국회의원들보다는 저희 시민들이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재밌는 입담도 해드리고 저희가 즉석에서 성대모사도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로 마지막 한 방은 총 직결 저희가 유세차를 타고 6일, 7일, 8일 마지막 3일 동안은 다 돌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돌아서 진짜로 서울 젊은이들 모이는 곳 그리고 곳곳 사람들 많은 곳 모이는 곳에서는 저희가 계속 목이 터져라 저희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알겠죠? 이분들 외에도 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고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여러분들 박수 쳐드리고요. 예. 여러분들 지금 진짜로 민주주의의 무서운 결집 전 국민이 반윤연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민주당 굉장히 비토하고 부동산 불만 그 다음에 방역 불만 거기에 이제 코로나 장기화 그러면서 현 정부에게 불만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선 후보들을 보니까 야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보인다 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아 내가 오해했던 점들도 있구나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도 이 방역을 책임지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특히 수구 세력들 조중동이 지금 코로나 1일 확진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딴 나라들은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치사율이 높을 때 코로나가 확 퍼졌었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당했죠. 그래서 공포감이 더 있었고요. 근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치사율이 높을 때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관리를 했고 그 이후에 치사율이 현저히 낮아질 때는 전 세계에서 하루에 오히려 저쪽에서는 이제 마스크도 푼다는 그러니까 이제는 엔데믹 현상이라는 거예요. 팬데믹이 아니라 이제는 이거는 풍토병이다 라고 전 세계에서 서로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끝까지 방역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감기 수준의 어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어떤 저 전파력이 따라서 제 주변에 봐도 그냥 코로나 걸리면 걸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지금 뭐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 이런 공포감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내일 하나 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무조건 코로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이들, 영유아들의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토론회에서 얘기를, 영유아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오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아이 키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를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문제랑 우리 노인분들 그 어떤 관리는 철저하게 하겠다. 저는 그렇게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은 이재명 후보님 선대위에 많은 것들을 전달하는데, 여러분들 입에 달고 다니시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재명 찍으면 평화가 오고 윤석열 찍으면 전쟁이 온다. 정말 이 말 같은 좋은 말 없어요, 그렇죠? 윤석열 찍으면 전쟁이 오고 이재명 찍으면 평화가 온다. 이거 정말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들 입바로처럼 이재명 찍으면 평화가 오고 윤석열 찍으면 전쟁 온다, 이렇게 여러분들 입바로처럼 여기저기서 많이 떠들고 다녀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은 말들을 좀 어제 적었는데 어디 갔나요? 잠깐만요. 어디 갔죠? 아, 여기가 아니구나. 누명 쓴 이재명, 가면 쓴 윤석열. 요것도 잘 통합니다. 그쵸? 누명 쓴 이재명, 가면 쓴 윤석열. 윤석열을 뒤에는 무당들과 이상한 주술 관계들이 있다. 누명 쓴 이재명, 가면 쓴 윤석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거 귀에 딱딱 들어오잖아. 그쵸? 전쟁을 원하면 윤석열, 평화와 경제를 원하면 이재명. 이런 것도 잘 통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이제 여론조사 보면서 지금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에요. 왜 여론조작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왜 저렇게 조중동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막 돌리는 줄 아세요? 여론조사를 하면 그걸 기사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무려 850개의 이상의 여론조사가, 이상할 정도로. 왜 여론조사를 많이 하냐? 그 여론조사를 해서 기사화시켜갖고 대세론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냥 여론조사일 뿐이에요. 지네들 입맛에 맞는 문구를 만들고 지네들 입맛에 맞는 응답을 얻어낼 수 있는, 얼마든지 방송 중에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만들 수 있는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여론을 보셔야 돼요. 여론조사를 보지 마세요. 그쵸? 여론을 봐야지 여론조사 보지 마세요. 저는 진짜로 지금 TK 지역이 다행히 이재명 후보가 안동 출신이잖아요. 거기서 아마 지지율 35%에서 45% 이상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방송 중에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서울만, 딴 거 없어요. 서울 경기만 이겨야 돼요. 지금 서울에서 최하 100만 표 이상을 이겨야만 저는 무조건 이번 선거 이길 수 있다라고 눈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특히 서울 경기에 사시는 분들 끊임없이 밭갈기 하셔요. 저희 85세 넘은 저희 어머니 밭가는 거 보셨죠? 85세 넘은 저희 어머니 밭가는 거 보세요. 오늘 7명 밭가르셨대요. 여러분들도 내 휴대폰에 서울 경기에 사시는 분들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 밭갈기 해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일 여러분들 KBS에서 하죠. KBS 어디서 하죠? 내일 응원전 직결해 주세요. 마지막이니까 KBS 앞으로 여러분들 모두 직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KBS 어디죠? 정확히 주소를 모르겠는데 어디 KBS죠?
내일 정확히 어디죠? 사전응원, 예. 어디죠, 저기? 여의공원로, 여의도 KBS구나. 예, 여러분들 여기 저희가 고정 메시지로 해놓을게요. 내일 마지막, 그쵸? 내일 마지막, 이게 진짜 내일 아마 토론에서 갈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 토론이 진짜 중요해요. 이번 선거는요, 진짜 정치 고관여층은 유세장에 많이 나오지만, 진짜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은 토론회를 보고, 이번에 딴 때는 뭐 그 전 대선은 토론은 별로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번 대선만큼은 토론이, 아까 저희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보셨죠? 이번 토론을 너무 못한다, 이런 얘기가 진짜로 나오니까, 내일 토론,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주변에 특히 설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토론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내일 5시쯤 오시면 됩니다. 아마 토론은 8시면 이재명 후보님이 1시간 한 반 정도 전에 들어가요. 메이크업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6시 반 정도에 들어가실 거니까 우리는 한 5시부터 응원전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내일 KBS 앞으로 저희는 한 4시 좀 넘어서 저희 좀 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서 무슨 깨시연, 저는 깨시연이 윤석열을 지지한다. 저는 이런 등신들은 원래 이 새끼들을 앞에 친문이라는 글을 쓰는 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친문은 벌써 이재명에게 직결을 했고요. 얘네들은 어떤 친문이 아닙니다. 그냥 반 이재명 세력들이에요. 그냥 얼굴은 문재인 대통령을 푸샤에다가 걸고, 여태까지 5년 내내 이재명을 악마화 시켰던 인간들이에요. 응? 너무 웃기지 않아요? 친문이 윤석열을 지지한다? 말이 안 되잖아.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 보복을 한다고 떠드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 어떤 머리 대가리 총 맞은 친문이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폐수사를 한다는데 이게 친문입니까? 응? 얘네 600명도 안 돼. 신경 쓰지 마. 응? 웃기지 않아요? 진짜 친문들은 이미 결집해갖고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얘네들 지난 아까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서초동 검찰청 촛불 집회를 어떤 주도했던 세력들이라 그러면서 내일 정식으로 이 기사 저희가 언중에다가 야 서초동 집회는 우리 개국봉과 우리 시민들이 했어. 장본인이야 내가. 어따가 대고 깨시언한테 서초동 촛불 집회를 얘기를 해. 어? 이놈의 새끼들이. 서초동 촛불 집회에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미 이재명 후보로 직결을 했어. 어? 앞뒤가 말도 안 되잖아. 친문이 윤석열을 지지해? 폐같은 공작들. 야 니들 몇 명 빠져라. 어차피 얘네들은요 절대 민주당 안 찍는 새끼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반 이재명 세력들. 얘네들 지난 어떻게 얘네들이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2010년 4.15 총선 때 이 새끼들이 비례대표 몇 석 처먹으려고 이것들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요. 비례대표 몇 석 처먹어 보려고 정당 만들어 갖고 여기서 했던 놈들이 0.0 몇 퍼센트 한 600표인가? 하여튼 거의 그 정도 숫자였어요. 거기서도 이제 정신 차린 사람들은 대부분이고 이제 활동하는 거 내가 보니까 한 200명 정도 똥파리들 활동하는 것 같은데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거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내일 토론회 여러분들 우리 5시에 제가 내일 KBS 앞으로 저는 우리 중계팀이랑 4시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은 여의도 여기 어디로 오시면 되냐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정말 토론회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내일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국회의사당 6번 출구에서 319m. 여러분들 오시면 되니까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내일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응원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합칩시다, 여러분들. 오늘 명동에서 저 뵀던 분들 반가웠고요. 정말 오늘 명동 의미 있는 거였어요. 윤석열이가 사드 배치한다. 사드 배치하는 순간 명동은 정말 초토화가 됩니다. 그 명동 거리는 초토화가 돼요. 그래서 가게 문 닫은 곳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시 명동을 살리고 우리가 활기차게 이재명 후보만이 지금 위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특히 서울, 경기, 인천에 사시는 분들 나머지 사전투표하기 전까지 이제 오늘 2일 됐죠. 오늘 2일 됐으니까 2일, 3일 이틀 동안 열심히 하고 4일도 여러분들 반 열심히 가시고 4일, 5일 밖깔면 우리가 압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를 보지 마십시오. 여론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유튜브 밖을 나가보시면 한 달 전과 지금의 분위기는 확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하면 아니잖아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정말 이거는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요. 알겠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은요, 이번 대선에서 떨어지는 순간 국민의힘에서 먼저 칠 것이고요. 왜? 홍준표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절대 윤석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윤석열은 이번 대선이 끝나자마자 날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검사들도 여태까지 눈치를 보고 있었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오늘 MBC 보도에 의하면 최은순 씨가 매도를 친 것을 32초 만에 김건희 씨가 받는 그런 거래가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래죠. 그래서 최은순, 김건희 거기에 모든 사건을 봐줬던 윤석열 이들이 갈 곳은 이제는 감옥입니다. 여태까지 검사 빼게 검사 사위를 둬서 이리저리 다 빠져나왔겠지만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정의는 이거는 정치 보복이 아니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윤석열은 사건을 조작하고 김건희는 주가를 조작하고 최은순은 잔고를 조작하고 이들은 대한민국을 또다시 조작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며칠 전에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은 사건을 조작하고 김건희는 주가를 조작하고 최은순은 잔고를 조작하고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작하려 한다. 이런 수많은 사기와 범죄 행각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단 한 번의 전과도 없습니다. 그렇죠?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 늘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으면서 그 전과 사범이라는 그 낙인을 찍으면서 힘이 없으니까 윤석열같이 힘이 없으니까 기소당했고 윤석열같이 힘이 없었으니까 늘 차별과 늘 그 이 세상에 불공정과 싸웠던 이재명 후보와 감히 비교할 게 안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설득을 할 때 이재명을 알면 정말 이재명을 미워할 수 없고 이재명을 모르니까 이재명을 욕한다. 이재명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가난과 싸웠고 늘 차별과 싸웠고 불공정과 싸웠고 늘 서러움에 복받쳐서 울던 소년공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것은 이거는 이재명의 대단한 능력도 있지만 우리 민중들의 삶이었다. 우리 민중들은 늘 약자였고 차별을 당했고 서름을 당했고 무시당했고 그럼 민중을 대표할 수 있는 이재명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우뚝 서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다. 이재명을 뽑으면 이재명이 힘들고 윤석열을 뽑으면 국민이 힘들다. 반드시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쵸? 저는 정말 이재명을 모르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수 욕설 굉장히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한 일입니다.
남보다도 못한 게 가족인 집안 많습니다. 그게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 민중들의 삶이었고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런 불화가 있었고 그런 성남시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들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다 보니까 가족 불화가 생겼고 이건 민중의 삶이에요. 이재명이라는 집안이 너무나 힘들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그 가족들의 청탁도 들어주지 않았던 모질게 자기의 청렴함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가족 불화가 났던 겁니다. 윤석열은 모르겠죠. 그들은 모르죠. 교수 부모님 밑에서 살아서 평생 태어날 때부터 집이 있었고 검찰 사법고시 구술을 해도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후배들 밥 사줘가면서 고시원에서 고시촌에서 공부를 했겠죠.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민중들의 서름을 어떻게 합니까? 등록금을 걱정해봤겠습니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봤습니까? 그냥 공부나 해라. 그러니까 구술을 공부를 할 수 있었죠. 어떤 평범한 가정에 태어난 학생들이 구술까지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검사의 길을 걸었고 그런 검사를 걸으면서 수많은 힘 있는 자들과 부딪히고 그 사람들에게 로비를 받고 접대를 받고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어떻게 청약통장을 알고 주 120시간 노동자들의 서름을 알고 모를 수밖에 없죠. 또다시 우리가 저런 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이 공격당하는 것은 이재명이 민중과 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거예요. 우리와 더 삶이 동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을 만만히 보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역사상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을 많이 할 겁니다. 왜?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올라온 정치인은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재명의 나라, 과연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 미래에는 어떤 희망이 있을 것인가? 이재명을 생각하면 밝은 미래가 생각납니다. 윤석열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어두운 대한민국이 생각납니다.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국민에게 암울한 대한민국에 내 손으로 찍었던 대통령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선거는 다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유세차를 타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재명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돌아보셔라. 여러분들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부족해 보인다고 욕하지만 이재명은 그만큼 민중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장에 가도 그냥 악수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사리 파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하는 왜? 본인들이 겪었던 아픔이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지금 어려움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적어도 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는 밝은 미래가 있다. 저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왜 이재명이 시장에 가서 고사리 파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왜 눈물이 났을까? 그 할머니가 겪고 있는 지금의 희름과 그 할머니가 겪고 있는 손을 보면서 어머니가 생각났고 우리 민중들의 평범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할머니들이 노후에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 정치가 원망스러우니까 이재명은 눈물을 쏟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알까요? 윤석열이가 고사리 파는 할머니들의 삶을 알까요? 그분들이 왜 고사리를 갖고 이 엄동설안에 몇천원 벌겠다고 시장바닥에 앉아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까요? 그냥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냥 못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돈 없는 노동자들은 저런 일도 원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존경받고 싶습니다.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해요. 누구나 편한 삶, 좋은 집에서 살고 싶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죠. 모두가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누구나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좋은 삶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은 주어야죠. 희망을 못 주더라도 그 사람들의 아픔을 아는 지도자가 돼야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왜 아파하는지를
정치 지도자가 알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죠. 윤석열은요, 민중의 삶에 대해서 단 1도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삶은 대한민국의 가장 기득권들의 삶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아픔을 아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대기업의 고용유연화 정책, 해고를 시켜줘야 되는 게 대기업의 욕망이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을 평생 그런 얘기만 듣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약자와 서민들은 그냥 그런 민중의 삶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모든 대한민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대통령,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있을 때 내 삶은 나아지지 않아도 감동을 받는 거고 그래도 고마워하는 겁니다. 내가 당장 대통령이 바뀐다 그래갖고 내가 갑자기 좋은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나를 위해서 정치하는 대통령이 있다는 자부심,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대통령이 있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희망을 걸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대선은요, 정말 민중의 아픔을 아는 대통령, 국민들의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대통령이냐,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 기득권의 삶을 지키는 대통령이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선거예요. 어쩌다가 저런 후보가 붙었나. 앞으로 다음 대선부터는 적어도 어떤 사람이 더 민중의 마음을 알고 평범한 서민의 삶을 챙겨줄 수 있는 대통령, 그런 후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